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아비예요. 자, 오늘은 언어의 층 개브라의 첫 번째 환상체 붉은 두건의 용병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조건은 청소부 책과 시어페이 책, 유진의 책을 입수하고 나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입장하게 되면 왼쪽엔 용병이, 오른쪽엔 늑대가 있습니다. 용병부터 보면 참격과 관통 피해 내성이 보통, 타격은 내성, 모든 흐트러진 피해 내성이 내성입니다. 악몽의 끝, 직접 늑대 처치 시 전투 승리, 늑대보다 먼저 사망 시 전투 패배, 망설임 없는 일격, 2에서 3방마다 모든 캐릭터를 대상으로 망설임 없는 일격 사용, 분노,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차면 분노 상태가 된다. 분노 게이지는 늑대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상승하고 늑대끼 피해를 주면 감소한다. 분노 게이지가 상승할수록 배경이 붉어진다. 분노, 2망마다 지속, 매 망마다 힘 플러스 2, 광역 공격 책장 사용, 갈코디르는 분노, 사서가 늑대를 처치한 경우 갈코디르는 분노 상태가 되고 최대 체력과 흐트러짐 내성이 강화된다. 이후 체력을 최대 체력의 50%만큼 흐트러짐을 최대로 회복한다. 갈코디르는 분노, 영구적으로 지속, 매 망마다 힘 플러스 5, 지속 플러스 5, 광역 공격 책장 사용. 자, 그러니까 늑대를 우리가 잡으면 용병이가 미쳐 날뛰니까 얘가 망타를 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늑대를 보면 모든 피해 내성이 보통, 모든 흐트러진 피해 내성이 내성이고요. 포효, 3에서 3망마다 모든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포효 사용. 울버짖는 악몽, 체력이 50% 이하가 되면 속도 지속에 플러스 1, 매 망마다 포효 사용. 자, 우선 용병이 사용하는 전투 측정을 보면 밸류는 나쁘지 않은데 주로 합승리 조건이 많이 붙어있고요. 늑대를 보면 출혈과 속박, 그리고 반격주사 위에 합승리 시 힘 증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용병이 이길 수 있게 늑대에게 디버프를 걸어주고 적절히 합을 뺏어와서 용병이가 이길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첫 번째 환상체다 보니 감정 고조가 1레벨이 끝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드로우와 비수급을 하면서 합을 알아서 해줘야 합니다. 게다가 후반부부터는 매 망마다 포효를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면 빛이 없거나 패가 없거나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비와 합, 광역을 막을 수 있는 빗골목 청소, 0코스트 드로우, 위기 극복을 베이스로 하고 유진은 위기 극복과 먹칠로 순환을 돌리고 나머지는 뒷골목 청소와 위기 극복, 텐마의 호흡으로 순환을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오스카, 사유의 각각 귀속은 자유롭게 해도 되지만 발렌틴의 일격이나 철의 형제의 전기 충격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용병과 관련된 환상체 책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붉은 조언의 용병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